작업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날짜는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오늘은 비도 오고 지금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땅은 땅대로 지퍽거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전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젠레이터를 돌린 상태고. 자, 오늘 일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일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붙이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 모자이크 타일을 붙이겠습니다. 샤워 바닥에 모자이크 타일을 붙이겠습니다. 이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 내려가는 드레인 된 상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이 작업을 다음에 그라우트 쳐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여기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씌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테이프를 붙이고 가양으로 컷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네, 이것을 이 안에 밀어넣습니다.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모자이크 타입이 이게 맞춰서 이 높낮이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 한번 대보고 맞는 게 이게 그 좌우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각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다 맞아요. 다 맞네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컷을 해야 되겠죠? 많이 띄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그만한 걸로 맞춰서 밀어 넣겠어요. 맞아서 컷을 하면 좋은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은 조금 띄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바이온으로 일일이 붙이는 게 빨라요. 깨끗하고 사실. 아이씨, 너무 많이 잘랐나?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큰 틀이 이제 끝났습니다. 딱 붙이기만 하면 되고, 이런 데는 뭐 조그만한 거 골라가지고 찔러 넣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 기둥의 갭이 좀 어설픈 데는 타일 컷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컷을 해서 완벽하게 찔러 넣을 거거든요. 일단 그 영상은 또 따로 한번 찍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돌이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석인지 인조석인지. 그 모양은 완전 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이 인조석도 완전 자연석하고 거짓 똑같이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자연석 껐습니까? 인조석 껐습니까? 이렇게 다 띄어내요, 망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직선으로 컷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가장자리에 좀 찔러 넣어서 이렇게 딱딱 갭이 없이 이따가 작업하는 거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떼어내면 이렇게 망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잘라왔어요. 이 크기도 제각각으로 다 필요하죠. 이게 기둥이 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둥이의 이 틈이 큰 데는 이걸 다 넣을 겁니다. 자, 이제 바닥에 직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걸 뜯어서 축축축 이렇게 깔 거예요. 요 두께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닥의 두께를 이걸로 조절을 해요. 타일이 얇으면 쏙 붙는 거고 타일이 두꺼우면 두꺼운 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레벨이 이렇게 딱 잡히는 겁니다. 이걸로 높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깊이로. 이 돌 자체가 좀 두꺼워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안으로 너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물호랑이 물에 가다가 툭 떨어지는 게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올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퉁이에다가 이걸 좀 바릅니다. 그래야지 조금 버텨주는 게 있으니까요. 이게 굳으면은 시멘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타일로 이 돌을 놓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돌을 붙여보겠습니다. 튀어나온 건 좀 눌러주고. 근데 이 돌 자체가 좀 두께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좀 부드럽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것보다 이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길은 이런 식으로 좀 채워넣습니다. 샤워팬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인스톨하는 게. 이 가양으로 조각조각 붙이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늘 와가지고 이거 붙이고요. 이 위쪽으로 마저 붙이고. 욕조에 백스플러시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이 조그만하지만 여기만 먼저 그라웃을 쳤어요. 바닥 타일은 12x12. 그라웃은 라이트 알몬드 그라웃 타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